식물들이 가만히 서 있는다고 무기력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을 당할 때는 온갖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식물 생물학자들이 그들의 대실험 대상들, 즉 식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들은 active verb, 동사형을 많이 쓰고요. 생생한 이미지를 많이 쓰는데 식물들이 forage, 먹이를 찾아 나선다. light하고 soil nutrients, 흙의 영양분들을 찾아서 나서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이게 active verb입니다. 그리고 anticipate도 역시 active한 거죠. love spot을 예견하고 기회를 또 찾는 걸 예견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forage라든지 anticipate라는 active verb를 식물학자들은 많이 쓰는데 analyzing, 분석함으로써 red light하고 far red light입니다. 그것은 스펙트럼의 가장 한쪽 끝에 있는 light입니다.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red light하고 far red light하고 분석함으로써 즉 잎사귀에 닿는 그런 라이트들을 분석함으로써 plants, 식물들은 존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chlorophyllated 엽록소 경쟁의 존재죠. 다른 경쟁하는 식물들의 존재를 감지해 가지고 근처에 다른 쪽으로 자라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를 피한다는 거죠. Their roots, 그들의 뿌리는요, 땅 속에 있는 Rhizosphere, 뿌리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거든요. 뿌리 부분들입니다. 뿌리 세계를 활용해가지고 Cross-cultural 교차 교배, 그 다음에 Microbial 세균적인 거래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조스피어 지역을 잘 활용해가지고 라이드 해가지고 그만큼 이런 거래들을 잘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라이드 하는 거하고 인게이지 하는 게다 액티브 버브예요. 다시 말하면 식물들도 왕성하게 자기들의 방어망, 자기의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들이 스태틱 정체해 있거나 바보 같은 무기력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들은 Tactile, 감각적인 반응들의 신호에 respond to, 반응을 보이고요. 그들은 다양한 빛의 파장들을 recognize, 알게 되고 화학적 신호들에 대해 listen to, 듣고 있고 그들은 심지어는 chemical signal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 다시 말하면 respond to, recognize, 그 다음에 listen to, 그 다음에 토크까지 다 한다는 겁니다. touch, sight, hearing, speech가 다 돼요. 이런 것들은 sensory modalities, 감각적인 양식들이고 우리가 보통 동물한테 있는 것으로 여기는 어떤 능력들입니다. 식물들은 위협으로 또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동물들처럼. 그러나 그들의 땅을 끝까지 지켜나가죠.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겁니다. 도망가진 않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getting eaten, 먹혀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아주 잘하는 자기들이 먹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unusual situation의 경우인데요. 인섹트가 이런 방어망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주 특이한 경우다. 웬만해선 곤충들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닙 하면 살짝 비틀어 보는 거예요. 잎사귀들을 아주 작게 비틀기만 해도 식물의 그 겉에 있는 specialized cell 특별 세포 부대가 화학물질을 release 방출합니다. 그래서 약탈자를 irritate 성가시게 하고 구 하면 이제 그 끈덕끈덕한 거예요. entrap 그 약탈자를 entrap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잡아내기 위해 끈적끈적한 굴을 만들어내는 거죠. 액즙 같은 걸 쏘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물 DNA에 있는 진 유전자들이 are activated 총동원돼 가지고 외이지 감행한다. 전체 시스템에서 그 식물 시스템 전체 chemical warfare 화학전을 감행하도록 총동원돼요. 그거는 식물로 얘기하자면 면역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자, 돌격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빨리 일 수 있는지를 보면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런 실험을 했는데 동료들이 클락, 시간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식물의 체계적 시스템의 반응 시간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거는 알아냈습니다. 케이터필러가 애벌레가 잎사귀를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20분도 안 돼가지고요. 이 식물은요, 이 식물 20분도 채 안 돼가지고 이 식물은 plucked carbon from the air, 공기에서 탄소를 끄집어 내가지고요. 끌어내가지고 포짓 강화한다는 거예요. From scratch, 처음부터 방어 어떤 복합 물질을 강화시킨다.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본을 공기 중에서 낚아채 가지고요. 디펜시브 컴파운드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이유가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식물들도 howl,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외침으로써 역할하게는 volatile 아주 급변의 화학물질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식물들 바보로 생각하지 마세요.